오늘 오후 서울 명일동의 한 건물 앞 환기구에서 중학생이 8m 아래 환기구로 추락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쪽 발목만 다쳤습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위험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기안전공사 앞 환기구입니다. 구조대가 몸에 로프를 두르고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환기구 밑에 쓰러져 있는 학생을 안심시킵니다. 조금만 더 연락했어? 조금 기다려. 오늘 오후 2시 반쯤 환기구 위를 걷던 15살 안무군이 8m 아래 환기구에 빠졌습니다. 안군은 장난삼아 환기구 위를 걷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기 환기구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네. 꺼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안군은 왼쪽 발목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환기구 안전점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선입니다.